안녕하세요. 연예계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두유람입니다. 엑소의 완전체 컴백을 기다리고 있던 팬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엑소 멤버 카이의 갑작스러운 군 입대가 결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입대가 결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소속사의 변명과 병무청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5월 3일 SM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충격적인 공지를 올렸습니다. 엑소의 카이가 갑작스럽게 군복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공지에 따르면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의 규정 변경으로 오는 5월 11일 육군 훈련소로 입소하여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후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실제로 엑소 멤버들은 계속해서 올해 완전체 컴백을 예고했었는데요. 특히 엑소의 리더 수호는 1월 1일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해 인사와 함께 엑소 컴백 예고 를 하여 많은 엑소 팬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었죠. 거기에 SM은 2023년 SM의 활동 플랜을 이야기할 때 엑소의 정규 앨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엑소 멤버들은 모두 모여 컴백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약 4년 이상 기다려온 완전체 컴백이 무산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 팬들은 소속사를 향해 분노했는데요. 오랜 시간 소속 아이돌들의 군복무를 관리해온 소속사가 병역 관련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이의 입대가 갑작스러웠다는 것은 발표 직후 있었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카이는 팬들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켜서 자신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한 것이 많은데 보여주지 못해 속상하다고 했죠. 그리고 카이를 걱정하는 팬들의 댓글을 보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대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소속사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팬들과 만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충격받았을 팬들을 위로했는데요. 카이의 눈물과 마음을 본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SM의 변명이었습니다. SM은 입대 공지에서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가 최근 병무청의 규정 변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언론사의 취재 결과는 달랐죠. 서울지방병무청 대변인실은 언론을 통해 규정이 변경된 부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인, 연예인 모두 입영 연기 횟수는 2년 범위 내에 총 5회이며 이와 더불어 SM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입장 때문에 병무청 규정 변경으로 카이의 입대가 갑작스레 결정된 것처럼 보도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SM은 지난 카이의 로봇 솔로 활동을 통해 두 번째 입영 연기 신청을 하고 최근 세 번째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최근 몇몇 연예인의 병역 면탈 시도와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 조작 등으로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논란을 빚으면서 병무청이 입영 규정을 예외 없이 지킬 것을 각 지방 병무청에 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병무청의 상황과 SM의 일처리에 엑소의 팬들은 더욱 진한 아쉬움을 표출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카이는 충격받았을 팬들이 덜 걱정할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선을 다해 위로해 주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카이가 힘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팬들의 기다리겠다는 응원의 한마디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연예계 뉴스를 구독자님들이 알려주신 소식들과 함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지난 세븐틴의 놀라운 초동 기록에 대한 영상에서는 많은 K-POP 팬분들이 세븐틴의 세계적인 기록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하며 자랑스러워했죠. 세븐틴은 또 다른 타이틀곡인 My Life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감성적이면서도 위로를 주는 노래에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게 될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제보와 뉴스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소통하며 추가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POP뿐만 아니라 궁금한 연예계 소식까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니 두유람 뉴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두유람이었습니다.